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환율이 또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환율이 오늘 50원이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33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또 지나서 더 떨어졌습니다. 1320원대까지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55원이 떨어지면서 1322원대까지 환율이 급격하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와이라노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본부장님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좀 볼까요? 네, 정말 힘들게 골랐는데요. 네, 고려신용정보를 첫 번째 고려신용정보. 종목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려신용정보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반대급부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고려신용정보한테는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 자체는 높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스텝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 스텝을 추가로 밟을 확률은 굉장히 높죠. 그쵸. 그러면 지금 금리가 높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뭐 가계부채라든지 최근에 조금은 그래도 이런 사태들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뭐 부실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혜를 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뭐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그리고 이런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가 지수의 약간 인버스 역할 종목으로 그렇죠. 인식이 되면서 그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본업과 상관없이 지수가 떨어지면 신용정보가 좋아 이런 식으로 좀 테마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탄력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본업으로 보게 됐을 때는 어쨌든 채권 출신 기업이고 국내 유일 상장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펀더멘털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테마성 부분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반대급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배당을 좀 꽤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네. 이전부터도 배당 성량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었고 이제 또 연말에는 사실 배당에 대한 매력도 물론 최근에 금리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배당주들이 이전보다는 좀 매력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이슈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의 성장과 이런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려신용정보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사실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매수는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로 좀 보시는 분들은 10,400원부터 10,800원까지 1차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갭하락 나온 부분들도 있어서 통상적으로 갭 부분들은 좀 메워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 라인에서의 좀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여기 지금 뚫려있는 부분들, 갭 부분까지 1차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2,400원 정도로 좀 형성을 했고요. 손절 라인은 9,950원으로 이 만원대 부분에서 좀 슈퍼 매물대가 있는데 해당 부분까지 좀 깨지게 됐을 때는 네. 비중 조절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고려 신용정보가 오늘은 어쨌든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뭔지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는 바로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티플렉스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그런가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이 이전에 7,950원 이것도 제가 이제 이 시간대에서 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4,000원대, 5,000원대에서 한번 시세를 같이 한번 누렸었던 종목인데 이때는 사상 최대 실적이 터질 때였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급등이 나올 때라 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뭐
닥터 쿠퍼라고 해서 구리 가격은 조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기타 다른 원자재 가격들은 이전보다는 많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만큼의 엄청난 실적 탄력이 나오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도 나왔죠. 근데 영업이익과 순이익단에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의 이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 나오고 원자재 가격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들이 여전히 조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원전 밸브에 대한 사업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원전 핵심 밸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본업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전에 또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 부분 특별한 이제 새로운 이슈나 호재 뭐 아무래도 된다면 원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도망가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티플렉스는 일단은 조금 도망쳐야겠다. 이 상승 모멘텀들이 거의 좀 소진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접근해서 장기 보유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네. 가격적인 부분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950에서 4,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밑에 박스에서 좀 주워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4,4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거래량이 죽어 있는 것을 좀 그러게요. 체크를 해보실 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박스를 뚫어줘야 두 번째 박스로 가게 돼서 박스권 매매로 해서 상당한 부분 4,4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은 전저점입니다. 사실 가장 최근 부분에서의 좀 여러 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만약에 전저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깬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보시자라는 관점으로 3,725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플렉스까지 와이라노 두 번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뭘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가 어쨌든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 뒤로 이제 계속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거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좋은 얘기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네. 뭐 전문가분들도 많이 추천을 하시고 실질적으로도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미디어는 버텨도 된다. 지금 시점에선 버텨도 된다라는 네.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뭐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좀 동력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광고 시장이 이전만큼 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리오프닝이라든지 또 이 경기 부진에 대한 뭐 수요 부전에 대한 조금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시장은 점점 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디지털 광고 부분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또 플랫폼 기업들의 또 기염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온라인 대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유의미한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넷플릭스와 광고 대행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넷플릭스에서도 뭐 이제 그 중간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수익화를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가입자 수도 역성장을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연말 연초는 또 컨텐츠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시기입니다. 물론 네.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부분은 이제 내년 2분기 이후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도 이제 4분기가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 모멘텀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3분기에서 실적이 조금은 좀 영향이 있었던 거는 자회사의 단발성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거는 한 번으로 좀 끝나는 이슈이다 보니까 4분기
4분기부터는 좀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위치에너지가 이미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앞으로의 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해당 종목은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미디어 일단은 오늘 뭐 포함해서 11월 들어서는 계속 좀 하락 추세이지만 오히려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스미디어의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1차적으로 27,2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로는 여기 25,000에서 6,000원대로 생각을 해 보셔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로 32,000원. 아무래도 이제 다시 되돌림을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서의 좀 저항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뚫어준다고 한다면 전고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2차 매수 안 하시려는 분들은 25,8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차 매수에서 조금 물량 모아가시려는 분들은 해당 가격대부터 2차적으로 분할 매수 밴드 잡으셔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미디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사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하락하는 종목이 뭐 한 300여 종목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4천억 원을 넘게 엄청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환율이 엄청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도 더 떨어져서 지금 1320원대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59원이 하락을 하면서 1318원까지 지금 환율이 계속 급격하게 오늘 또 떨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계속 오늘 환율의 움직임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와이라노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